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철기강 시리즈 제일 처음에 나왔던 드리프트 제품입니다. 근데 그 드리프트 흰색 제품은 정말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셰터드 글래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어깨 부품 쪽에 전범기, 우길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 제가 진짜 정말 드리프트는 너무 가지고 싶고 전범기는 너무 싫고 다른 분들한테는 제가 이걸 만약 사면 태극기로 도색을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런 빨간색 도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강렬하고 멋있었고요. 좀 이런 사무라이 같은 그런 도깨비 같은 투구가 특전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아,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철기강 시리즈 제품이고요. 플레임 토이즈, 쿠로카라 쿠리, 그리고 밑에 트랜스포머 셰터드 글래스 01A번 드리프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메카닉 디자인 케미컬 어택, 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이 메카닉 디자인 케미컬 어택을 욕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페인터를 욕해야 되는지 아, 모르겠습니다. 왜 거기다가 전범기를 넣었을까요? 어쨌든 앞에는 이렇게 전범기 보이지 않은 상태로 멋있게 발광하고 있는 빨간색 드리프트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뭐 그냥 그림 들어가 있고 여기 뒤에 이렇게 포징을 잘 취하고 있는 드리프트 잘 들어가 있는데 아, 여기 전범기, 우길기. 아, 미쳤네요 진짜. 이걸 왜 여기다 이렇게 넣어줬지? 그리고 뭐 여기 밑에는 영어로 뭐 샬라샬라샬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뭐 전화번호도 적혀 있고 해습으로 정품 이제 라이센스를 땄다는 거를 증명하는 마크도 들어가 있고요. 뭐 여기 옆 정면에도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박스를 개봉을 해주시면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개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세로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전범기에 잘 보이지 않게끔 잘 찍은 드리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드리프트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드리프트 그리고 손가락 파츠가 엄청 많네요. 한 14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단검이랑 긴검 그리고 마스크 교체 파츠 2개 드리프트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도 아직까지는 전범기는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스탠드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설명서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전범기가 보이네요. 아이씨 새끼들. 여기 이렇게 전범기 들어가 있고 일단 제품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박스에서 꺼내주시면 플레임 토이즈 철기강 시리즈의 셰터드 글래스 버전 드리프트가 나옵니다. 일단 이 빨간색 색감이 진짜 너무 멋있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되게 밝은 빨간색도 아니고 색감 자체는 조금 어두운,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어두운 톤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드리프트 자체 캐릭터는 너무 멋있게 잘 나와줬기 때문에 그 멋있는 캐릭터에 이런 레드 계열의 색감을 덮어주니까 훨씬 더 멋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에 저런 보라색 이런 조합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얼굴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듯한 그런 드리프트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팍 쪽에 보라색이랑 몰드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쪽에 이렇게 보라색 비슷하게 오토본 마크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조등처럼 생긴 거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이렇게 얄쌍하게 잘 나와줬고요. 합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게로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도색 정말 매끈매끈하게 잘 빼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와인색 계열의 레드 색감 그리고 이렇게 종아리 쪽에 조금 더 밝은 레드 색감 잘 조합해서 넣어줬고요. 이렇게 발바닥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금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옆에서 보시면 이게 그 문제 우길기. 아씨,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받은 거긴 한데 조금 더 짜증나네요. 진짜 이 우길... 원래 이렇게 잘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요. 저 진짜 지금 새 제품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쑥 빠지네요. 좀 접착제가 덜 붙었는지 이거 운명인가 봐요. 우길기는 저기다 갖다 버리고 어쨌든 그렇게 잘 빠지는 구조는 아닌 것 같은데 접착제가 조금 불량인 것 같아요. 일단 QC에서 마이너스 1점. 아무튼 이렇게 옆으로도 어깨 장갑이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갔어요. 되게 두툼하고
괜히 어깨도 넓어 보이고 앞뒤로도 정말 멋있게 나왔고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LED 기믹도 진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팔뚝도 잘 나왔고요. 금색 포인트들이 잘 들어가 있네요. 옆에도 요 정도. 그리고 뒷모습은 솔직히 볼 거 없어요. 아직까지는 뭐 무장을 다 결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금색 포인트들 많이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도 살짝 우길기 비슷하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길기는 아닙니다. 이런 도색으로만 어깨 장갑에 내줬어도 저는 진짜 이 제품 물고 빨고 아주 그냥 정말 좋아했을 텐데, 일단 어깨 장갑에 있는 이 우길기 전범기 마크 때문에 조금 별로네요. 아무튼 여기 몰드도 조금 잘 파져 있고요. 일단은 전범기 마크 계속 보셨으니까 한번 찍고 갈게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파츠로는 이런 길다란 대검 같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칼집으로 수납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우, 깔끔해요. 이런 보라색 톤도 깔끔하게 잘 들어갔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은장에 멋있는 칼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무라이 빌이 조금 나죠. 이것도 살짝 흰색이었으면은 전범기 빌 날 뻔했어요. 여기도 이런 거 잘 파줬네요. 그리고 이게 기믹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구슬 안쪽에 있는 색깔이 변하면서 이렇게 칼집 같은 게 열립니다. 뭐 이거는 철기강 시리즈에 거의 들어가 있는 그런 기믹이기 때문에 옵티머스에도 들어가 있어요. 대검에. 일단 칼이 옵티머스 칼이랑은 다르게 되게 사무라이틱하게 멋있게 잘 나와줬네요. 일단 뭐 전범기 같은 건 깔 건 까고, 뭐 또 칭찬할 건 칭찬하고 해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단검 같은 거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검집도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허리춤에 이렇게 장착할 수 있게 조인트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꺼내주면은 좀 무식하게 생긴 식칼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검집 좋아요. 이렇게 탁 맞아 떨어지고 허리춤에도 이렇게 채워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듯한 마스크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살짝 찡그리고 있는 듯한 마스크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총집. 와, 제가 이 총집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이런 총집도 들어있고, 이렇게 안에서 총을 빼서 껴줄 수도 있고, 이것도 이제 허리춤에 수납이 가능하게끔 조인트가 달려 있고요. 안 쓸 때는 이렇게 총을 안으로 넣어주신 상태로 보관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를 이렇게 열어서 넣어주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꺼낼 때는 열어서 빼주고. 이런 기믹 진짜 좋습니다. 제가 이런 조그만 총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총집이 있으면은 또 조금 말이 달라지죠. 총 이렇게 두 자루 딱 들어가 있습니다. 둘 다 허리춤에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전 버전에만 들어있는, 제가 이 투구 때문에 샀어요. 이 투구가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뭔가 도깨비 같고 막 일본에 나오는 그런 고니? 뭐라 그러죠 그거를? 아무튼 그런 도깨비 비슷한 느낌이 나는 투구라서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일본을 싫어하지 않아요.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되게 일본 좋아하거든요. 그 일본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저런 전범기, 일단 쓰레기 같은 걸 쓰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아니죠. 아무리 일본을 좋아해도 이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쿨 돌았으니까 한 번 더 찍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손가락 파츠, 이렇게 좀 벌리고 있는 듯한 파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손을 오므리고 있는 듯한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따봉? 뭐 따봉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손가락 파츠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뭐야 이거? 설마 뭐 충성하고 이러는 거 아니죠? 뭐 아무튼 이런 손가락 파츠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껴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을 펴고 있는 듯한 파츠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칼이나 이런 거 쥐어줄 수 있는 살짝 홈이 파여 있는 손가락 파츠도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살짝 따봉하면서 손가락 살짝 쥐어줄 수 있는 파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총을 쥐어줄 수 있는 곳에 파츠가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총 쥐어줄 수 있는 그런 파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철기강 드리프트의 가동성은 뭐 역시나 변신을 다 포기한 제품이기 때문에 가동성 자체는 좋은데, 흰색 드리프트에선 되게 말이 많았어요. 뭐 낙지 관절이 되고 아니면 뭐 관절이 어디 하나가 안 좋고. 근데 이 빨간색 버전은 뭐 양품을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로 살짝 젖혀지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짝 숙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걸려서 안 돌아갑니다. 뭐 여기에도 LED가 나오니까 전선 때문에라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저렇게 안쪽에 전선이 있기 때문에 360도 너무 확 안 돌려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끝까지
안 돌아가네요. 아, 여기서 딱 멈춥니다. 요 정도까지 올려줄 수 있고, 여기 파초 올려주면은 어깨도 이렇게 더 올려줄 수 있습니다. 거의 한 요 정도까지 올려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내려주고, 이렇게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고요. 팔꿈치 있는 쪽은 이제 합금 들어가 있고, 합금에서 이렇게 한번 요 정도, 어깨 파츠 때문에 끝까지 접히지는 않네요. 그리고 뒤로는 당연히 안 접혀지고요. 그리고 뭐 손가락 파츠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 안쪽에도 골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운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자유자재로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뭐 여기도 이렇게 좀 달랑달랑 거리네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돌아가네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믹이 앞으로 나와지면서 허리가 조금 더 돌아가는 구조였는데, 이거는 그냥 허리 요 정도 돌려줄 수 있고, 양 옆으로도 이렇게 꺾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위에 가슴 있는 쪽에서 요 정도로 접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용자물스러운 그런 각도가 나오게끔 해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밑에 허리에서 뒤로 요 정도 젖혀지고, 앞으로도 요 정도 젖혀지고, 윗가슴까지 하면 요 정도로, 이렇게 요 정도로 대한민국에 사죄할 수 있는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더 숙여야죠. 이렇게 아예 90도로, 죄송하다고. 요 정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스커트 파츠, 이렇게 조금, 걸렸네요. 이렇게 올려주면은 앞으로는 요정도, 당연히 라쳇은 아니고 그래도 좀 뻑뻑한 관절이긴 해요. 그리고 뒤로는 요정도. 걸리는 부분 조심해 주시고, 여기 위에가 조금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너무 극한 가동은 안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옆으로는 요정도로 꺾입니다. 저 고관절 부위가 되게 빡빡하네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서 요렇게 살짝살짝씩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움직이는 거는 조금 헐렁해요. 이 양옆 앞뒤는 조금 빡빡한데,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관절들이 전체 다 움직이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으로 한 번 더, 와, 이렇게까지 접힙니다. 이 무릎 부품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안쪽에 있는 이런 부품까지 보이면서 무릎 가동이 가능합니다. 거의 다 접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중으로, 이거는 설계 잘 해줬네요. 근데 원 상태가 안 되네. 또 어떻게 하는, 여기를 끝까지 이렇게 펴주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여기 밑에서 한번, 요런 식으로 돌아가는 구조예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꺾이고 뒤로 요 정도. 거의 다 접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끝에 펴줄 때는 여기 이쪽 더 끝까지 펴주면은 알아서 무릎 부품이 원상 복귀가 됩니다. 이 무릎도 엄청 빡빡해요. 이 밑에 부품 쪽이. 요런 식으로 해서 허벅지 부품이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가동성 좋죠. 철기강 시리즈니까. 옆으로 요 정도 돌아가고, 옆 끝에서 반대쪽으로도 요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요 정도 꺾이고, 아래쪽으로는 뒤에 부품 걸려서 조금 어렵네요. 그리고 발바닥 이렇게 발꼬락 있는 쪽 앞으로 접히고요. 일단 가동성은 뭐 당연히 변형을 포기한 비변형 제품인 만큼 조금 가동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뒤쪽 부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손을 앞으로 더 모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얼굴 파츠 교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뿔 같은 거 한번 벗겨 주고요. 투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도 이렇게 해놓고 투구 벗기니까 무슨 진짜 외놈처럼 생겼네요. 뭔가 프로포션은 멋있는 것 같은데, 저 우길기부터 얼굴까지 뭔가가 아무튼 사무라이 같은 맛에 샀지만 계속 불만이 생깁니다. 단지 저 전범기 때문에, 미친놈들. 그래서 어쨌든 얼굴 파츠 이렇게 앞으로 쭉 빼주시면 되고요. 그냥 이게 노멀 얼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듯한 얼굴 파츠 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투구 다시 방향 맞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셰터드 글래스 드리프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허리춤에 있는 이 조인트 구멍에 뭐 칼도 껴줄 수 있고요. 이렇게 단검 이렇게 옆에 구멍에 맞게 딱 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도 이렇게 살짝 자유롭게 무빙이 돼서 움직이긴 하는데 커버리네요. 그래서 고정이 안 돼요. 이쪽 반대쪽은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이쪽이 조금 되게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총 한번 껴줄게요. 총집. 총집이 있는 장난감은 또 처음이네요. 저는 이런 식으로 딱 껴줄 수 있고, 꽉 껴줄 수도 있는데 여기도 조금 부드러워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을 노린
관절이라면 괜찮지만 조금 너무 부드러워서 이런 자세를 취할 때 고정이 안 되는 거? 뭐 이거는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 등판에 보시면은 여기 조인트 구멍에 이 큰 대검을 딱 하고 껴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조금 풀무장스러운 이러면 조금 풀무장이 된 드리프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검은 살짝 대각선으로 해주는 게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전에 앞쪽에 있던 투구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봉되어 있던 특전 파츠 투구 안쪽으로 꾹 밀어서 껴주면은 그 도깨비, 그 일본에 나오는 도깨비 같은 그런 얼굴을 할 수 있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저는 이런 얼굴 좋아해요. 저는 진짜 이 특전 파츠 투구 끼고 그 다음에 무릎을 쫙 꿇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봤었거든요. 진짜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 특전 파츠를 구하려고 정말 많이 고생했는데 진짜 이 제품도 구하기 힘들어요. 지금은 이 셰터드 글래스 제품도 구하기 힘든데 마침 국내에 재고가 딱 남아 있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도깨비 같은 얼굴을 잘 하고 있고요. 진짜 멋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요거 빼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깨 파츠나 여기 얼굴 정도까지의 크기는 약 20에서 21cm 정도 되고요. 이 정도의 무장을 해줬을 때는 약 427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LED가 조금 나눠져 있거든요. LED가 여기 어깨, 가슴, 그리고 여기 종아리 쪽 나옵니다. 여기 뒤쪽에 이 부품 안쪽에 손톱 넣어서 빼면 건전지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류 방지하려고 실 같은 거 들어가 있어요. 그거 제거해 주시고 여기 뒤에 열면은 이런 식으로 스위치가 진짜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손톱으로 살짝 옆으로 밀어주면은 얼굴이랑 가슴에 와 이렇게 보라색으로 불빛이 나와요. 이건 또 멋있네요. 그리고 여기 종아리 파츠 옆에 딱 떼면은 여기도 이렇게 실 뺄 수 있는 곳이랑 스위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칵 하고 빼주고 껴주고요. 여기도 빼서 스위치 온. 실 먼저 빼주셔야 돼요. 저는 실을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시 파츠에 껴주고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품 이렇게 살짝 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뺄 수 있는데 여기 건전지 갈아 낄 수 있는 곳이랑 여기 실 들어가 있습니다. 실 제거해 주고 여기는 스위치가 따로 없고 이 어깨 부품을 꾹 다시 껴준 다음에 이 어깨 부품을 살짝 들어 올려 주시면 딱 이렇게 뒤에 부스터랑 나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앞에 불이 나옵니다. 위에 전조등이나 오토본 마크 쪽에 이건 또 좀 기발하네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 나사를 잡으면 안 돌아가니까 나사 없는 부분 잘 잡아서 이렇게 딸칵 올려주면은 뒷부분이랑 나사 돌아가면서 앞쪽에 이렇게 불 잘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제품 LED는 진짜 멋있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이 오토본 마크에도 LED 잘 들어오고요. 이런 종아리 쪽에도 보라색으로 여기 전조등 쪽 빼고는 다 보라색 불빛으로 은은하게 LED 잘 들어옵니다. 이러니까 진짜 도깨비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손파츠 교체해주는 건데 뭐 이런 거 다 볼관절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넣는 거네요. 볼관절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넣어줄 수 있고 아까 전에 이게 뭔가 했던 건데 이렇게 안쪽으로 꾹 넣어주시면은 뭐 경례하고 있는 듯한 그런 손바닥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손가락을 쫙 벌리고 있는 듯한 그런 딱 자세. 이런 식으로 딱 벌릴 수 있고요. 이 허리 고정이 조금 안 되네요. 다시 빼주고 그 다음에는 이런 손가락에 이렇게 칼 지어줘도 되고요. 이런 주먹진 손가락 같은 거에 칼 지어줘도 되는데 조금 들어가는 게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칼 지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꾹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딱 단검 같은 거 들 수 있고요. 이제 뭐 장검 같은 경우에도 저런 손가락에 쥐어서 딱 칼날 표현할 수 있고요. 일단 이 제품 진짜 흰색 제품도 관절 낙지나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망토보다는 이런 더 사무라이 같은 이런 도깨비 같은 특정 파츠가 들어있는 거 이런 게 더 좋아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진짜 전범기 때문에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철기강은 또 다 모으고 싶고 진짜 저 전범기를 도색을 할까 아니면 그냥 부러뜨려 버릴까 뺄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 다행히도 이렇게 지가 먼저 알아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도 안 아쉬워요. 뭐 나중에 본드를 붙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하나도 안 아쉽습니다. 진짜 그런 전범기 빼고는 진짜 색감이나 이런 LED 들어오는 거나 진짜 정말 너무 멋있게 잘 나와준 제품인 것 같고요. 관절도 생각보다 다 튼튼하고 이 허리 관절이 조금 부드러워요. 여기가 딱 고정이 되면 좋겠는데 좀 용자물스럽게 딱 꽃이 내밀고 있는 그런 자세 하고 싶은데 이 허리가 조금 부드러워서 조금 고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 말고는 다른 데는 진짜 관절 같은데 다 짱짱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색감이 이 레드 계열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철기강 플레임 토이즈 셔터드 글래스 드리프트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